난이도 진짜 어려움으로 해서 이거 안 되면 그냥 보통으로 갈게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목적은 또 아니었으니까. 일단 어려운 마지막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너무 이걸로 너무 깨고 싶어. 너무 깨고 싶은데. 아니, 부스터 제어를 못 하겠네, 진짜. 도저히 제어를 못 하겠어. 어? 아, 이게 좋은 아이템 같은데? 이건 뭐야? 자동 출발선 부스. 이걸로 가보자. 우리 이걸로 가보자. 진짜 완전히 집중해서. 근데 집중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애들이 막 폭탄 날리고 이러니까 이게. 그래서 좀 아이템전이 조금, 내가 집중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운이 좋아야 돼. 그걸로 승패가 갈린다는 게 너무 약간 그렇다. 아, 키또한 바꿨네. 아,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우리 편이 쓴 건가? 우리 편이 써도 맞지 않나? 비켜, 비켜, 비켜. 그렇지. 나 근데 돈은 많이 모았을 것 같은데요, 저? 돈은 확인 안 했는데 엄청 해갖고 돈 되게 많이 모았을 것 같아. 우리 팀이었어. 이렇게 1등하고 있는데, 그 폭탄 먹었을 때는 동료한테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뒤에 있는 동료가 그럼 대신 써서 다 계속. 아, 깜짝이야. 점점 격차가 나게 써줄 거니까. 얜또 뭐야? 어디서 튀어나왔어, 너는? 진짜 아까 너무 열받았어. 3렙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폭탄 맞아갖고 갑자기 2등 된 거. 원래 1등이었는데. 내가 스킬이다. 되나요? 되나요? 1등 되나요? 나이스. 우리 완벽한 1, 2, 3등 아니야? 4등, 그치. 와. 와. 스타트 좋았다. 안 봐도 1등이죠, 일단. 점수가 이래버리면, 일단 우리 팀이 1, 2, 3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날 거거든요, 점수가. 다음에 무난하게 2등 해도 돼.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37점. 다음 레이스. 아, 잠깐만. 키를 도중에 바꿀 수가 없겠죠? 일단 이렇게 해. 일단 해. 아, 여기서 내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나, 둘, 아! 내가 조금 더 빠르긴 하거든. 차가 저걸 못 따라가. 이게 말이 되니? 나보다 훨씬 느린 차.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적어도 여기서 꼴찌만 하지 말자, 진짜. 나이스. 아, 어떻게 내가 쓰면 바로 제가 이어서 쓰네? 이 뭔가 내가 아이템의 덕을 보려고 하면 쟤네가 바로 이어서 쓰니까 유용지물 같아요. 내가 뭐하러 먹었는지 모르겠어. 이럴 거.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너무 훌륭하다. 꼭 이렇게 좋으면 뒤에서 폭탄 날리면서 갑자기 뒤돌아요. 왜 뒤도는 거야? 1등에서 왜 갑자기 7등이 되냐고. 아, 스트레스 받아. 또 꼴찌야. 야, 너네 무슨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이거 이미 예견돼 있던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무슨 1등을 낮추면은. 아, 이거 봐. 아,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어. 이래서 또 꼴찌. 아, 저건 또 뭐야? 아니, 앞에서 뭐가 날라오는 거야 도대체? 내 앞에 누가 있었어? 뭐야, 어떻게 됐어요? 나 안 봤는데? 3등, 2등은 됐을까? 어? 잘하면은 여전히 1등은 유지했을 것 같은데? 1등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쟤네가 1, 2등에 한 명씩 들어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거. 가능성이 있어. 여기서 진짜로 꼴찌만 안 하면 계속 2등만 하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팀 중에 한 명이라도 순위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뭐 두 명이 됐든 아니면 번갈아서 한 명씩 들어가든 그게 제일 좋겠지만 그 상태로 유지만 해도 1등 할 수 있어. 하나, 둘.
아니 도대체 야 누가 누가 쓰는 거야 뒤에서. 우리 팀밖에 없어. 이게 지금 이 정도인데 1챕터에서 이 정도면 마지막에 얼마나 어려울까? 제발 3챕터까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예상대로. 내가 이 어려움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고 싶은데 자존심상. 방해가 되지 않아. 아, 폭탄 좀 제발 한 번만. 좀 제발요. 저 폭탄 그만 맞고 싶습니다. 제 폭탄 나와라. 아. 비켜. 아무도 못 지나가. 몇 등이에요? 제발 2등만 해라, 2등만. 5등, 6등? 아. 불안한데. 아, 비슷비슷해지겠는데? 마지막 판에 그냥 갈리겠는데요? 동점 됐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이, 마지막 이제 노란 애들만 이기면 돼. 이제 저기 초록색은 1등을 해도 저희가 이제 중간만 들어와도 다 잡기 때문에 상관없고, 노란색을 우리가 잡아야 돼. 노란색만. 노란색보다는 이제 앞서가야 돼. 제발 깨게 해주세요. 저의 집중력에도 이제 슬슬 한계가 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내일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면 또 안 돼요. 이게 하나, 둘. 나 이미 잘했잖아, 그치? 일단 상대방의 공격을 맞더라도 일단 내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가망이 있고요. 아, 저 손님 안 맞았으면 좋겠어. 뭐야 이건 또. 먼저 갈게요. 나 1, 저 1등이죠 지금. 지금 약간 실루엣 살짝 보이는데.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야 좀 안전하게 갈 텐데. 바로 뒤에 있어.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 왜 이러니. 어디야? 아, 나 하기 싫어 갑자기. 야 이래버리면 이게 의욕이 다 사라진다고.
얘들아 이래버리면요. 아니 저 부스트를 빠르게 가려고 썼더니만 갑자기 왜 퍼파끼를 돈 어이가 없네. 잠깐만 초록색 애들이 1등이야 지금. 차라리 그게 나아. 우리 2등으로 들어가도 1등이야. 노란색 애들만 한 번 더 남았죠? 여기서 아까 뒤집혔는데 지금 왜 안 뒤집혀? 아까 뒤집혔으면서 왜 지금 안 뒤집히는데? 톱니만 안 받으면 돼요. 톱니만 잘 피하면 돼요. 지금 나 1등 같은데? 지금 볼 시간이 없네. 왔어! 1등이지! 아... 아... 드디어! 이렇게 해서 여기를 벗어나네. 어려움 난이도 간신히 벗어나네. 아니 차가 문제가 있나요? 어려움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챕터가 2챕터야 여기서 이렇게 어려울 일이냐고. 아... 다음 구간은 당연히 더 어려울 텐데 문제는 차가 이제 업그레이드 다 끝난 거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이겼어. 압도적으로 이기지죠? 그렇죠. 좋습니다. 간신히 별 하나 따냈네. 그 다음에 열쇠를 하나 따냈네요. 그래 얘네가 얘네가 마지막이야 그쵸? 근데 이제 얘네도 뭐야? 얘네가 이제 3챕터에서 나오겠죠? 이제 3챕터는 얘네랑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경기를. 아. 다음 구간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이제? 근데 문제는. 오케이, 일단 여기 열었으니까. 이거를. 잠깐만요. 일단 바로 해보자. 살아남으세요. 탈락하지 마세요. 탈락하는 팀원 없이 야야 어떻게 이게 말이 돼? 15번 이상 스피너웃 당하지 마. 스피너웃이 뭐야? 한 바퀴 돌 때마다 그거죠. 이거 한 바퀴 돌 때마다 꼴찌한 사람은 탈락시키는 거. 야 근데 팀원 탈락하는 팀원 없이 야 그 팀원도 잘해야 된다는 소린데? 가능하겠어 이거? 다시 또 어려움으로. 일단 탈락한 팀원 없이. 그렇다면 아이템은 있을까요? 이거 쓰자. 쓸데없는 거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좋아. 가볼까? 탈락되지 않도록 대열 선두를 유지하세요. 이거 아이템 있으면은 바로 가자. 하나, 둘. 아 뭐야 부스터가 안돼 이거. 출발 부스터가 그래 이거다.
아, 꽃게 피해야 되죠. 나 이거 맵 잘 몰라, 참. 왜 이렇게 빨라지? 다시 1등. 자, 좋습니다. 저 선수 참 빠르네요. 저기 몸집 되게 큰 선수 같은데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게 우리 팀도 같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잘한다고 성적이 없잖아. 우리 팀도 성적이 좋아야 돼요. 야, 나 잘 거하고 있는 거니? 길이 왜 이래? 오케이. 헐. 무서워. 이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아남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탈락했는데. 야, 나 점점, 근데 저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야! 말하자마자 바로. 아, 아이템 이거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아, 아이템 쓰다가 이게. 방향키를 한번 놓아야 돼가지고 방향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비켜 비켜. 너 누구야? 아, 야, 꽃게야. 우리가 마지막 랩인데 우리 다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궁극기 미치겠다니까. 이거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 나 이길 왔었니? 우리 팀 좋아요. 좋습니다. 1등은 정가요? 그렇죠. 하, 좋아, 좋아. 이거 바로 성공했어. 1, 2, 3등. 어, 5등이네. 근데 우리가 이겼죠? 탈락, 탈락, 탈락. 아, 우리 팀 두 명이나 들어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2, 3등 했으면 우리가 이겼을까? 1등이 제 노란색이하고. 그렇게 해도 이기나, 우리가? 그럼 또 이제 밑에 있는 애들 순위로 정할까요? 아, 밑에까지 점수를 주긴 주는구나. 그렇지. 좋군요. 아, 그리고 여기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금방 끝난 스타일이야? 좋아. 다음 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열쇠 얻었어. 와, 드디어. 여기 안 끼도 돼, 저거. 스테이지 안 끼도 돼요. 그냥 넘어가면 돼. 잠깐, 근데 별 모으는 게 되게 많네.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였으면 좋을 텐데,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위에 뭐가 있어, 여기에. 또 가는데 가는 길이 있어. 아, 나 벌써 스트레스네. 일단 3챕터 맛보기를 한번 해야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 오늘 여기 2챕터는 끝냈다. 못 끝내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아까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 나. 이 별들 다 모아야 되나 본데? 오케이, 오케이. 어려움. 아이템은요, 제가 안 쓰는 거. 이거 뭐 계속 쓸수 있어요? 아까 썼는데 또 주네, 이거. 그래, 이제 원래 팀 마지막 팀인데. 무슨 일을 꾸민 거지? 아니, 근데 이거 다음에 또 다른 챕터가 있다는 게난 그게 지금 충격이네. 눈 똑바로 뜨자. 할수 있다. But we have a list of duties to perform here while the boss is away. 너네 뭐야? 너네 수작 부리지 마. 야. 이 약간 방해 요소가 나올 것 같은데요, 뭔가? 스킨 부스트 뭐야 이게? 팀원이 감속되거나 스피나웃에 걸리면. 나못 봤어, 나. 그럼 뭔가 이제 부스트가 생기나 본데요? 야, 근데 맵이 되게 어려워 보인다, 이거. 보기만 해도 이게 어렵네, 이게. 근데 참 진짜 잘 만들었어. 맵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성 들여 만들었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스타트가 느려? 아, 이게 막 여기서 부스트 못 쓰겠네. 야, 이거 뭐야? 뭐 어디에요? 역시 초인기는 위험해. 뭐야, 점프해요? 뭔데? 아, 괜찮아. 아직은 초반이니까. 이거 뭐야? 이 라인 따라. 아야야야, 아니 공격이구나 이거. 레이저 이것도 피해야 돼요? 와, 그래, 처음이니까 약간 맵을 익혀야 되니까요. 이건 또 뭐야? 진짜 화려하고 볼맛은 있다, 진짜 확실하게. 나 얼굴이 볼이 뜨거워. 너무 아까 혈압 올랐나,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볼따구가 왜 이렇게 그 얼얼한 느낌이 들지? 어, 나 지금 나 로봇가 나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았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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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켜, 나 비켜, 나 비켜, 다 비켜.
1등이에요? 오케이. 이대로 가자고. 1등, 아, 마지막 랩 아니야. 이러면 1등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한 방에 끼면 대박인데. 맞을 뻔했어, 와. 쟤 뭐냐? 아, 저기 폭탄이 아니라 쟤가 날아간 거구나, 상대팀. 하나도 안 맞았지. 한 대도 안 맞은 것 같은데? 어, 다시 1등 됐어요. 1등이야, 1등. 야, 너 왜 이렇게 위압감이, 너 왜 이렇게 무섭니? 아, 야, 쟤. 안 돼. 안 된다고, 너. 있었네. 제발. 자, 마지막에 부스터 썼거든요, 팀. 어, 1등 1등. 대박 대박. 일단 나 1등 들어왔으니까 별 두 개는 얻었어요. 제가 1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팀이 되게 많아졌구나, 이제. 내 팀이 됐구나, 이제. 야, 부스터로 간신히 1등 했네. 비슷하게 들어보냈는데 벡터랑 간신히 1등 했어. 대박이야. 방금 좀 희열이 있었다. 오, 그렇지. 우리가 1등이지. 다행이야. 한 방에 깼어. 에그맨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 그래. 세 개 다 얻었네? 참 이겼구나, 다 이겼구나. 팀 승리였으니까. 아, 여기부터는 좀 두렵다, 많이. 여기 처음 보는 거다. 얘는 아까 했던 거 같은데? 별 15개를 모아야 열 수 있다고요? 어떻게 15개를 모으죠? 이거 지금 6개, 9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 것까지 포함인가봐. 제가 지금 19개잖아요? 저기 위에 거 총합으로 따지나봐요. 그래서 19개니까 그런 거 같네. 그래서 여기 넘어갈 수 있겠네, 여기 깨기만 하면. 맞는 거 같아요. 나중에 만약에 점점 가면 갈수록 별이 140, 잠깐만. 야, 나 지금 생, 좀 아, 지금 약간 좀 안 좋은. 142기가 있다는 것은 챕터가 몇 가지 있다는 거야? 이거까지 해볼게요. 여기서 지든 이기든 이것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어, 그렇지. 어, 무슨 말이야 이게, 복지? 일단 써보자. 어? 잠깐만. 얘 처음 나오네? 너네들이 라이벌 맞았구나. I'm the 얘가 약간 궁극의 생명체에 뭔가 이렇게 개조로 인해서 만들어졌나봐요. 근데 소닉을 베이스로 만들었나봐. 어떻게 보면 이제 소닉과 소닉의 대결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악의 세력과 선 세력의 그런 뭐 느낌? 어, 이거 알고. 아, 이거까지 한 방에, 이거 처음 보는 맵 같아요. 이게 뭐야, 또 이건 또 뭐야? 아, 야, 이거 지금
제발 한 방에 다시 두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맵이다 이거. 자 가자. 하나 둘 비켜. 너 비켜. 아, 내 밀어줬네. 아이구야. 와, 랩 진짜 재밌게 만들었어. 여기 따라가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아닌가 본데?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저 아이템 그렇게 많이 맞지 않았거든요. 상대편 거? 근데도 여기는 따라잡기 힘들다. 이제 첫 번째 랩이야? 아 이제 두 번째. 뭐야 왜 이렇게 맞는 거야 갑자기. 아니 왜 뒤집히는 거야 도대체. 이거 다 하필 반대로. 아니 왜 하필 뒤집혀서 거꾸로 바라보면서 뒤집히니. 이 그리고 상대가 더 많아져가지고 아이템들이 진짜 앞에 있으면 아유 아유 아유. 그렇지 그렇지. 이걸로 일단 위기를 모면하는 거야. 저도 나의 노래 공격. 몇 랩이야? 2랩이죠. 왜 이렇게 기냐 여기. 여기 되게 길어요? 어 안돼. 아이고 파이널 랩. 아 이거나 맞아. 야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 게임이. 자 맞고요. 한 명 보냈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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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제발요. 이건 근데 내일 제가 이거 만약에 지금 1등 못해도 내일 그냥 좀 몇 번 하면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맵이 엄청 어렵진 않아. 근데 왜 꼴찌냐 내가 썼는데. 가운데 자꾸 뭐 그 있잖아요. 중앙에 갑자기 가운데 딱 튀어나오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은. 몇 등이지? 5등. 12등까지 있어. 진짜 힘들다. 무조건
어떤 미션은 무조건 우승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딱 3등 안에 들어와라 막 이런 게 없으니까. 완전 졌어.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여기 이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돈 얼마 있는지 좀 볼까요? 500원 있어. 대박이에요. 엄청 많아요. 돈 500원 있어. 이거 다 까자. 일단 손 있고 다 나오겠다. 아, 아이템 많이 나오는 거 좋아. 이것까지만 다 깐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나왔는지 살펴본 다음에 종료하겠습니다. 핸드폰이 없네. 치장하는 거 계속 나와. 아이템 좋아요. 이제 사실상 이걸로 이제 나중에는 아이템이 주 목적일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는 사실 별게 없네요. 이거 한 방에 다 까주는 거 없어요? 어? 방금 무슨 드리프트 모양 뭐 있었다. 아, 뭐 체력이 이거 체력이 방전됐어. 이거 하느라고 이게 체력 소모가 심하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이 압박감, 골인을 해야 1등을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그게 사람 엄청 지치게 해요. 자, 이제 쇼핑 다 했고요. 차고에서 손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 안 되겠어.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 모습에서 색깔을 좀 더. 이거 아니야. 무슨 색이지 이거? 와,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든다. 이거 하면요? 아, 노란색. 어, 핑크. 녹색? 어, 얘도 멋있는데, 이거? 아니야, 너무 평범해. 이런 게임은, 이렇게 화려한 게임에선 평범하게 가면 안 되고. 잠깐만, 이거 색깔이 뭐예요? 이쁜데? 금은 아니야. 파란색인데 조금 약간 좀 이거다. 이거예요. 어, 이것도 멋있긴 한데. 일단 위에는 이거. 오케이. 밑에는 금색해. 타이어는 우리 이렇게 가볼까? 포인트를 주는 거야. 좀 뭔가 난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가겠어. 데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쵸. 데칼 한번 볼게요. 데칼은 과연 뭐가 생겼을지. 아니, 아니. 새로 생긴 게 없네요. 경적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일단 저기 아이템부터.
뭔가 생겼어.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왔다는 거죠. 어, 다 열렸다. 다 열렸어요. 다 열렸어요. 속도가 최고가 아니야, 아직도.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게 이건데. 대시, 이게 뭐야? 여기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 이거 강화형이구나. 똑같네, 능력치가. 이 번개 모양, 번개 모양. 요 물고기 모양, 물고기 모양. 똑같네. 핸들 모양, 핸들 모양. 근데 이제 강화형인가봐요. 대시 엔진, 레전더리 대시 엔진. 이렇게. 내가 이 중에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건데, 나는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강화 형태로 갈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 강화를 할 거니까, 이거를 하는 거죠. 이거.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이걸로 가야 되는데. 레전더리 소닉 스피더. 스피너. 오케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근데 잠깐만, 차 색깔 왜 이러냐? 자, 이렇게 갑니다. 차 색깔이 왜 이래요, 갑자기? 나 차 색깔 바꿨는데. 금색 이상해. 뭐야? 아, 이게 잠깐만, 레전더리 색깔 보니까 금색이던데, 이게 레전더리로 하는 순간 다 금색인가봐요. 고정인가봐.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봐요,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얘는 그럼 거의 뭐 이제 다 완성형이라는 거네요. 그치? 완성형이라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게 없다, 업그레이드는. 이거 얘네 해준다고 해서. 우리 팀원만 일단 바꿔주자. 부스터랑 방어가 올라가서 한 명은 파워 타입이니까 얘가. 그리고 속도가 올라가는 건 없네. 아, 올라간다. 이거 올려주고요. 속도 올려주고, 부스터 방어를 올려주는 거예요. 또 내려가. 저건 안 돼. 조작성이랑 가속을 부스터랑 방 올려. 너는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이게 잠시만요. 여기 아이템을 제가 바꿔서 이게 좀 궁금해서 이거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딱 한 번만 해볼게요. 아이템 바꾼 김에 이거 한번 다시 해보자. 이거. 아니, 이건 아이템 차 문제가 아니라 맵이 좀 어려움. 차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아이템도 되게 많아졌어요. 여기서 좀 쓸데없는 거 지금 쓰자. 블랙밤, 이게 뭐였지? 이 좋은 아이템, 이게 뭐야? 드리프트. 아, 부스터 충전 속도 증가? 부스터 충전이 있었어? 이따 여기서 가장 쓸데없어 보이는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진짜 요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깨든 못 깨든. 부스터를 하면 뭐 부스터, 아니 저기 드리프트 하면 부스터가 쌓여? 그런 게 있어 여기?
좋아요. 가운데에 약간 방해물이 하나 있고요. UFO처럼 생긴 거. 그리고 이제 그 핀볼들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거 주의해야 되고. 극화부 주의해야 돼. 타이밍 잘못 잡았어요. 뭐 차가 좋아진 건지 안 좋아진 건지. 그치. 아이템을 맞으니까 내가 잘한다고 해서 차가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거를 파워형으로 해서 방어력을 계속 올려주면 저 아이템에 면역이 생기지 않을까요, 혹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뭔가 차가 좋아진 거를 이렇게 테스트라던가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좋아진 게 맞는 거야? 속도에 변함이 없는 거 같지? 레전더리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젠장. 머리에선 이미 아 맞았다 생각했는데 몸이 안 움직여. 손가락이 안 움직였어. 나이스 타이밍이구만. 이걸로 이제 차 업그레이드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게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 차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건데 이거 그렇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느낌이 그냥 그래요? 느낌이 딱히 다르다거나 엄청 좋아진 느낌이 없어요. 진짜 힘 빠지네. 운이 엄청나게 따라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1등을 하려면 제가 아이템 키 바꿔야겠다. 내일부터는 아이템 키 바꿔가지고. 난장판이구나. 근데 왜 항상 내가 꼴찌인 거야, 하필? 운인데 항상 내가 꼴찌를 하네? 하필 운이 나한테만 주는 거야? 아우, 시끄럽했어요. 방어하네. 쟤 무슨 파워 타입인가봐요. 방어를 하네? 폭탄 맞았는데 속도는 그대로였어. 약간 살짝 늘어지는 거예요. 3렙이네? 마지막인데? 아, 4등인가요? 아하, 야, 쟤 왜 이렇게 잘해? 쟤네가 계속 1등이에요, 아까부터.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3이야? 어, 종료. 아,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어서 여기서부터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궁극기 두 번 사용하라는 미션이. 그럼 아이템 좀 많이 주고 해야겠네. 여기를 마지막에 먼저 해도 되겠다. 그래서 내일 바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아, 오늘 정신 완전 진짜 정신이 없어 지금. 그냥 모든 기가 다 빨린 것 같아요.